관세음보살. 예, 먼저 관세음보살 멸업장 진언을 세 번 외워보겠습니다. 업장을 멸하는 진언입니다. 오 마르누께 사바하, 오 마르누께 사바하, 오 마르누께 사바하. 예,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포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공부와 수행 채널입니다. 진정으로 공부하시고 진정으로 수행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을 의지하시면 큰 성취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오늘은 33관세음보살님 설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문서 잡게 해 주시는 지경관세음보살님, 합격시켜 주시는 관세음보살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식적인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불보살님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불보살, 부처님, 보살님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이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격이 다른가 하는 점입니다. 예, 결코 격이 다르지 않습니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이라고 하면 좀 더 인간화된 부처님의 화신입니다. 결국은 부처님들입니다. 저 법화경에서 말하는 관음보살, 33응신 가운데는 부처님도 들어있습니다. 즉 이 말은 관세음보살이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 불자들의 상당수가 부처님들과 보살님들이 격이 다르다는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관세음보살은 대승자모 관세음보살입니다. 즉 크게 성스러운 자비의 어머니 관세음보살이지요. 우리 부처님을 자비의 어머니처럼 부를 수 있는 이름이 관세음보살이지 관세음보살이 나중에 성불한다는 개념으로 보살이라는 이름이 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입니다. 예, 우리가 육바라밀을 잘 실천 수행하는 대승 수행자의 그 보살이란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시 중에 보면 관세음보살은 성불 전 단계라고 기술한 책들이 있는데 그것은 순 엉터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면 자신을 부르는 세상의 음성을 마치 세속의 어머니처럼 들어보시고 자비를 드리우시는 부처님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는 그저 갓난 얘기처럼 순수하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하고 간절하게 부르면 관세음보살님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어머니처럼 달려와 모든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특히 관세음보살님은 문서관계, 즉 시험, 합격, 학업 성취 등에 신경 쓰시고 살펴주시는데 그때 불리는 이름이 지경관세음보살입니다. 경책을 지니고 계신 관세음보살이란 뜻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을 줄여서 관음보살이라고도 합니다. 지경관세음보살, 지경관음보살. 예,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예, 화면에 지금 나타나 있는 분이 33체, 33신관세음보살님 가운데 한 분, 지경관세음보살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경관세음보살은 문서관계로 소원을 비는 불자님들에게 가피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33관세음보살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가 별도로 지경관세음보살이라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예,
지경관세음보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그저 관세음보살 하고 외우면 당연히 지경관세음보살님이 포함됩니다. 예,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전료라는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책을 보면서 과거 시험에 대비한 공부를 하였지만 번번히 낙방에 낙방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갔습니다. 어느 해였습니다. 그 해에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였지만 또 낙방이었습니다. 상실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선상가상으로 시골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청난 폭우를 만났습니다. 급하게 비를 피할 곳을 찾던 선비가 바로 근방에 낡고 작은 암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 선비는 급히 암자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는데 마침 암자는 텅 비어 있어서 비 피하기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선비는 전생에 불교와 인연이 있었던지 법당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법당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선비를 맞이한 부처님은 두루마리 경전을 든 지경관세음보살이었습니다. 예, 선비는 갑자기 무슨 영감이 떠올랐는지 처진 몸으로 관세음보살 앞에 무수히 절을 해대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내리던 비도 그치고 젖었던 옷도 절하느라 다 말랐습니다. 선비는 관세음보살님과 마지막 눈을 맞추면서 가히 알 수 없는 어떤 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지극정성한 마음이 있으면 설령 조성해놓은 부처님이라도 온몸 짜릿한 교감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선비는 무슨 일인가 법당에 들어와 절을 하기 전에는 세상 살맛이 나지 않고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법당을 나와 절을 떠나려 할 즈음에는 가히 알 수 없는 힘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선비는 공부에 권태감이 일어나면 피를 피하면서 절을 했던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서 고비고비마다 마음에 재충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비의 학문은 깊어졌고 얼마 있지 않아 장원급제로 과거에 합격하였습니다. 예, 선비는 축하 인사를 받는 일은 뒷전이고 자기에게 힘을 준 암자를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준비한 공양물을 정성껏 올리고 이번에는 감사의 절을 또 무수히 올렸습니다. 그는 공직에 있으면서 갑피 입었던 암자를 말끔히 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 관세음보살을 잊지 않고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예, 관세음보살 영험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 요즘은 시험이 많습니다. 대입수능시험, 취직시험, 성진시험, 학력고사, 각종 고시, 자격시험, 또 각종 학교시험 등 헤아릴 수가 없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험이 있으면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그 중압감이 대단합니다. 그럴 때는 공부에 전념하면서도 문서를 쥐게 하고 합격을 보장하는 지경관세음보살 기도를 같이 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지경관세음보살 별도로 그리 부르지 않고 그저 관세음보살 하고 외우면 됩니다. 예,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이 좋은데 직접 하기가 힘들면 부모나 조부모, 형제들이 대신 해주되 적어도 당사자는 하루 시작과 끝 시간에 명상하듯이 관세음보살님을 단 3분만이라도 꼭 외우게 해야 합니다. 절대 그 공덕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염주를 들고 하는 것이 좋고 유튜브 틀어놓고 같이 하면
훨씬 좋습니다. 소리 내기가 불편하면 관세음보살을 한자 한자 쓰는 사경도 아주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세음보살에 대한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잡념이 좀 있는 분들은 절을 하면서 하셔도 되고요. 또 빠른 관세음보살 정근, 예,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에 올려져 있습니다. 빠른 템포의 관세음보살 정근을 들으시면서 하시면 잡념을 많이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예, 혹시 지경 관세음보살님을 챙겨내 보지 못하신 분은 한국불교대학 유튜브 불교대학의 대관음사의 가장 센터이자 모체인 대구큰절, 그 대구큰절의 5층 정멸보궁에 오시면 챙겨낼 수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관세음보살, 지경 관세음보살입니다. 예, 이 지경 관세음보살님은 도명화라는 도예 전문가이자 불목께서 아주 정성을 들여서 조성한 부처님입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포교상으로 드린다고 한 달력처럼 생긴 33관세음보살을 모신 달력형 책이 있는데, 예, 그 책 속에 지경 관세음보살님이 잘 모셔져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예, 10명 이상 포교하신 분 중에서 상을 드립니다. 간포도량에 직접 오시면 내가 10명 이상 포교했습니다 하면 양심을 믿어서 33관세음보살님이 들어있는 달력형 책을 한 권 드리겠습니다. 주위에 좀 포교 좀 많이 하시고 33관세음보살님 기중한 산전선생의 작품을 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